군 병원 응급실 개방 사흘째인 22일 오후 기준 국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모두 19명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. 각 병원으로 분류하면 국군 수도병원에서 10명, 국군 대전병원에서 6명, 국군 양주병원에서 1명, 국군 포천병원에서 1명, 국군 강릉병원에서 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. 국방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.